경남도의회가 경남 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얼마나 동력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거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거제시의 반대로 동상만 건립된 채 갈 길을 잃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연길마을 주민들이 와성만 매립공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흐름을 이어 경남 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불씨가 붙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경남 부산 행정통합이 이슈입니다. 언제 논의의 물꼬가 트인 건가요? 네, 본격적으로는 지난 17일인데요. 경남 부산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부각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 모두 필요성을 강조했었죠.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재논의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남부산 행정통합특별법 건의안은 경남도의원 53명이 발의했고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지만 모두 중간에 중단됐었죠. 추진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보면 2018년 6월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됐지만 2022년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박안수 지사가 파기를 선언했고요. 이후 부울경 행정통합이 제안됐지만 울산에 불참하며 부산통합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과 6월 두 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반대가 45.6%로 찬성 35.6%보다 높은 데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69.4%에 달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번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중단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의회는 지난해 부정적인 인식이 컸던 데에는 필요성을 충분하게 홍보하지 못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홍보활동은 물론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연구도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분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먼저 건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만큼 통과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 각종 전쟁터와 작업장에 보내지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했던 조선인들.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일제강제동원 노동자상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노동자상이 다 만들어지고도 설치할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방치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신체에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든 동상.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아낸 일제강제동원 노동자상입니다.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거제시와 함께 장승포 평화의 소녀상 주변 소공원에 건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거제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4천여만 원이 모였고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상은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면서 건립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과 시의원, 주민자치회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심의에 참석한 10명 중
건립 찬성 의사를 밝힌 위원은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건립 추진위원회는 심의위 결과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 사항을 시청 앞으로 옮겼습니다. 인사들을 두 번이나 공식 임의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이 거제 시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임의로 구성하지 않았느냐. 투명하지 않고 졸속적이고 편법적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된 심의위원회는 저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합법적이지도 못하다. 거제 시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제시를 대표하는 거제시 내에 가장 인지도가 있고 회원수도 많은 협의에 저희가 추천 공문을 보내서 받은 거죠. 이런 가운데 건립추진위는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22일부터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박종우 거제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은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국 8개 시군 9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한 푼 한 푼이 모여 만들어진 거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은 설치될 장소를 찾지 못한 채 이곳 거제시청 주차장 한켠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연길마을 주민들이 와성만 매립공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2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말하며 진해 와성만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경남 신항만의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협조해 신호수를 배치한다고 했지만 주민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27일 주민들은 공사 차량을 전면 차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마을이 있는 와성만 운동만 이런 79만 200제곱미터에는 오는 2027년쯤 산업 물류시설이 들어섭니다. 이곳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이며 사업 시행자는 경남 신항만입니다. 의령군과 부산시가 맺은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두고 군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낙서면 낙동강 취수 반대대책위원회와 창녕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추진한 의령 강변 여과수 개발 협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변 여과수 개발로 배후 농지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협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령군은 오는 26일까지 부산시와 논의해 협약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신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2일 도정회의실에서 진해 신항 서컨 배후단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함께하는 기업은 글로벌 물류기업 LX판토스 신항 에코 물류센터, DB 월드부산 로지스틱스 센터입니다. 주식회사 LX판토스 신항 에코 물류센터는 약 1,000억 원을 들여 진해 신항 서컨 배후단지 12만 5,720제곱미터 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합니다. 또한 DB 월드부산 로지스틱스 센터도 7만 4,568제곱미터 부지에 약 572억 원을 투자해 센터를 만듭니다. 모두 27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진해 신항을 동북아 물류의 관문, 글로벌 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설탕이나 올리브유, 커피 등의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식탁 물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제과점. 이곳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박정윤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탕 등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재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안고 장사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 모든 부담을 소비자분들에게 넘겨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난해 국제 설탕 가격 지수는 평균 145.0으로 전년 대비 26.6% 올랐습니다. 주요 설탕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생산량이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크게 줄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겁니다. 국내 설탕 1kg당 소매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2,590원으로 1년 새 14%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2%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올리브유와 커피 등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요 생산지인 남부 유럽이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데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커피 생산지도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은 탓입니다.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사이 70% 넘게 뛰었고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들 때 쓰는 파묘값도 16% 올랐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로부스타 커피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올리브오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가 힘들어서 요리할 때 꼭 써야 되는데 계속 세일하는 거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요리할 때 식재료가 많이 장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재과나 식품 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카카오 설탕, 이런 밀가루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받고 커피 원두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커피와 관련된 이런 상품들, 이런 식품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식 업계에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지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제과업계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품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불안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 제13회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주말 창원시 진북면 삼진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수산인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비전 선포식과 화합 한마당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다시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고성대회 이후 5년 만입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남해 해경청 소속 5개 해경소의 3,000톤급 대형함정을 비롯해 중소형함정과 특수정 등 52척이 대상입니다. 남해 해경은 경비함정의 장비 작동 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해상수색과 선내 진입 탈출 유도 등의 정박훈련을 비롯해 연안항해, 인명구조, 화재 진압 등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해상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장소는 통영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점검은 물론 관리 요령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통영해경 전화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3년간 발생한 69건의 수상 레저기구 사고 중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엔 한 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벌써 6건의 수상 레저기구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